내일 시장 포함해서 이번 주에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짜야 할지 시장을 대비해 볼 텐데요. 내일장 미리 보기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양시장 오늘은 좀 네.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기로는 이사님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되고 네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상승 종목이 좀 많아지는지를 여부를 네. 봐야 된다. 근데 오늘 두 개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바닥 가능성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맞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수급 보시면 외국인 선물 매수 들어오고 있고 현물 매수 들어오고 장 막판에 포럼 쪽하고 이제 프로그램 비차이 쪽하고 그리고 코스피 이제 IT 쪽으로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네네.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외국인 수급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결국 외국인 선물 매도가 시장에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이기 그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의 대량 현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베이시스를 좁히게 되고 그러면서 선물을 매도해서 매수 전환시킬 만한 그런 시장 여건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을 이제 올라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좀 반가운 부분들이 일단 오늘 2차전지 어제 그리고 2차전지가 오늘 계속 약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기준을 보게 되면 어쨌든 0.05 빨간불로 마감이 빨간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굳이 짚냐면은 지난 상승 종목을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는 이유가 결국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승 종목수가 많으면은 투자 심리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수가 825, 하락 종목수가 704 종목이거든요. 어제 오늘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시장을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수가 우위를 보겠다라는 것들은 적어도 지난주 대비해서 투자 심리가 나아졌다라고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835포인트 위로 일단 바닥을 잡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5일선을 올라타게 되면서 2400포인트 부근에서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3일 날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대량 매도, 그러니까 그렇죠.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2% 빠졌거든요. 그러면 하락의 끝자락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갭까지 수반을 하게 되면은 2% 낙폭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월 17일에 보게 되면 2.4% 낙폭이 나왔잖아요. 네네.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락의 끝자락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시장이 바닥을 잡는 신호, 제가 세 가지를 보는데 거기서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은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7일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아니지만 타 방송 가서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여기서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지수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시장 하락이 나왔을 때 하락의 끝자락에서 어떤 현상이 나왔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90% 이상은 변동성. 지금 요 보이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쭉 뺐을 때.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아, 다 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이제 역발상, 이런 거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는 좀 나아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도 한번 공략해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섹터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게임하고 반도체 소부장하고 의료 AI 요 세 개 지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시장을 잡아주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 좀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대장이고 그 뒤를 이제 내일 볼만한 섹터는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의료 AI 이쪽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은 TSMC가 시장 분위기를 완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바꾸게 되면서 어쩌면 시장이 돌아서는 계기였던 역할도 했다라고 저는 충분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역시 반도체에 가야 시장이 가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아시겠지만 TSMC가 작년 대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 눈높이 항상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쵸. 나 자신 눈높이에 이제 맞췄다는 부분들 그리고 참 오픈 AI 샘 올트먼
이 사람의 몸값이 상당히 비싸졌어요. 이분이 비싸졌는데 그렇죠. 이분이 한국에 온다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만난 얘기가 있고 뭐 삼성에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TSMC 간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대세 흐름이 AI라는 거죠. 그리고 이 AI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제 태동기 나올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서 이제 온 센서 AI 네.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 온 디바이스 AI하고 온 센스 AI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중앙 난방이냐 개별 난방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알겠네요.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는 기계 전체를 제어하는 거지만 온 센서 AI는 개별적으로 이제 이미지 센서만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고 쉽게 설명할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난방, 개별 난방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어쨌든 시장을 좀 즐겁게 항상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오해를 마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소부장을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종목들 중에서 조정받고 있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ALT, 뭐 태성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꺾였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 시 매수 관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도 AI와 연결되는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잘 선별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 시작할 때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아, 깨끗한 나라를 준비를 했는데 깨끗한 나라. 네, 깨끗한 나라를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원고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그 제가 누시 넘어서 드렸거든요. 네. 넘어서 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3,250원 정도였어요. 네.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예. 도저히 바꿀 수 있는 네. 도저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어요. 요게 왜 제가 이걸 선택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종목이 올라간 건 어쩔 수가 없고 제가 이거를 픽한 근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어쨌든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리를 또 다른 대한 섹터 테마가 채울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히터류가 강세를 보이는 게 그런 연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동 테마 강세를 보이다가 저출산 테마 쪽으로 넘어가다 반도체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저출산 한참 묻혔었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좀 쉬어가게 되면은 다 그 묻혔던 테마인 저출산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나라를 지금 정도 구간에서 공략해보게 되면은 변동성이 분명히 나올 것 같다. 그런 아이디어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중동 테마에서 정책 테마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정책 테마가 지금 다음에 나온 게 없고 아직까지 저출산 외에는 없거든요. 그게 보면은 저출산을 보는 게 좀 맞다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선택을 했었고 네. 오늘 지금 3,545원이거든요. 목표가가 3,700원인데 한 150원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리고 1+1 편의점과 1+1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인터플렉스도 내일 아침 쪽에 한번 또 같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저출산 관련 대책, 뭐 선거철도 다가오고 네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반대급부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살펴보고 인터플렉스까지 추가로 플러스로 하나 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잘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